시스템 로켓값만 변경하는 것은 완벽한 방글화가 아닙니다. 기기의 환경과 정품펜을 선택한 언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ADWAVE 프로그램 개발자 도아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바른 방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하시면 정품펜의 한글 설정이 가능하고 시스템 전체적으로 방글화가 되며 만약 방글화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날짜 및 시간대 설정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이 데이터 케이블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 케이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영상의 사진을 보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만약 PC를 사용하고 있다면 PC 후면에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USB 디버깅 설정 방법입니다. 설정 어플을 실행합니다. 왼쪽 메뉴 옵션을 맨 아래로 내려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빨간색 부분을 터치해주세요. 오른쪽 화면을 내려주세요. 소프트웨어 버전을 양 손가락으로 터치해줍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 같이 아주 빠르게 터치를 해야 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일반 설정을 터치해주세요. 화면이 이동이 되었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개발자 옵션을 터치해주세요. 오른쪽 메뉴를 스크롤하여 내려줍니다. USB 디버깅 옵션이 비활성화로 설정되신 분들은 사진과 같이 활성화해주세요. 샤오심패드의 설정은 끝났습니다. PC로 이동하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을 클릭, 마우스 우클릭, W의 풀기를 클릭해주세요. 만약 압축 해제가 영상과 같이 되었다면 따라해 주세요. 마우스 우클릭, 새 폴더 클릭. 압축 파일 클릭, 우클릭, 아래에 있는 이름 바꾸기 클릭. 파란색 글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클릭, 복사 클릭. 새로 생성한 폴더를 클릭, 우클릭, 아래에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 주세요. 파란색 글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클릭 붙여넣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파일을 클릭,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새로 만든 폴더에 파일을 옮겨주세요. 다 되었다면 폴더를 클릭, 우클릭, 잘라내기 클릭. 왼쪽에 있는 로컬 디스크 C를 클릭합니다. 키보드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폴더가 성공적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생성된 폴더를 더블클릭합니다. 시작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해 실행합니다. PC 후면에 꽂은 데이터 케이블을 기기와 연결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면 숫자 1번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세요. 법적 고지 내용이 포함된 텍스트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반드시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 내용을 확인한 다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에 동의하시면 yes, 동의하지 않는다면 no를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위 사진과 같이 왼쪽에 있는 네모 박스 터치 후 체크 표시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알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기기가 인식되지 않는 분들은 안내사항을 읽고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결을 다시 확인하려면 엔터를 눌러주세요. PC와 태블릿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연결이 확인되었습니다. 7초 뒤에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계속 하려면 5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프로그램 개발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1번을 입력 후 엔터를, 계속 하려면 2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언어 설정 어플을 설치하기 위해서 1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기기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설치 중 에러 메시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메시지가 보일 경우 확인을 누르시면 설치가 되지 않으니 세부 정보 더보기 무시하고 설치하기 순으로 터치해 주세요. 만약 정품 펜이 있을 경우 따라해 주세요. 설정 어플을 실행합니다. 왼쪽 메뉴에 블루투스를 터치합니다. 태블릿과 연결하기 전 펜 충전을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AP506 펜은 LED가 점등되도록 펜 버튼을 10초간 눌러 불빛을 깜빡입니다. BTP131 펜은 태블릿 투명 자석에 부착해주세요. 블루투스를 활성화합니다. 펜을 연결합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합니다. 랭귀지 어플을 실행합니다. 먼저 한국어로 변경하기 전 아무 로켓 값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태블릿 화면에서 우측 상단 돋보기 모양을 터치한 뒤 변경하시려는 로켓 값을 입력해 주세요. 저는 일본을 선택 후 한국어를 적용하겠습니다. 계속하려면 1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프로그램에서 4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위에 로켓 값이 변경되면 성공이고 만약 변경되지 않는다면 2번을 입력 후 엔터를, 변경이 되었다면 1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설정 어플 언어가 선택한 언어로 보일 경우 1번을, 아닐 경우 2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태블릿을 재부팅합니다. 1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PC와 태블릿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건드리시면 진행이 안 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시 한번 설정 어플 언어가 제대로 보이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선택한 언어로 보일 경우 1번을, 아닐 경우 2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 주세요. ZHZH와 CTS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드립니다. 화면에 빨간색 네모 박스를 보시면서 어떤 것이 본인에게 맞을지 참고해 주시고 어떤 게 낫고 어떤 게 좋은지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ZHZH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1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로케일 목록을 보시려면 2번을 입력 후 엔터를, 로케일을 설정하시려면 1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한국어로 변경하려면 KO, KR을 입력하는 것처럼 로케일 값을 알맞게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어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위에 로켓 값 뒤에 ZHZH가 붙으면 성공입니다. 변경을 완료하셨다면 2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번엔 CTS로 시도해보겠습니다. 2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만약 태블릿 화면에 메시지가 보일 경우 세부 정보 더보기 무시하고 설치하기를 터치해주세요. 1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변경하고자 하는 로켈 값을 입력해주시면 되고 한국어로 변경하려면 KR을 입력 후 대한민국을 터치해주세요. 변경하였다면 프로그램에서 3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1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태블릿이 재부팅됩니다. 1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PC와 태블릿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건드리시면 진행이 안되니 참고해주세요. 언어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설치하거나 업데이트 어플 제거 또는 복원하시려면 우측 상단에 있는 텍스트를 터치해주세요. CTS 어플로 방글화를 진행하였을 경우 배경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버그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설정 어플을 실행, 왼쪽 메뉴에 개인 사용자 지정, 허용, 시스템 테마색, 시스템 테마색 활성화, 오른쪽에서 세 번째 색상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CTS 어플 제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정 어플을 실행, 왼쪽 메뉴를 내립니다. 앱을 터치, 모든 앱 터치, 아래로 내린 다음 CTS 어플을 터치합니다. 제거를 터치, OK를 터치합니다. CTS 어플이 제거되었습니다. 배경 색상도 기본값으로 설정해보겠습니다. 왼쪽 메뉴 개인 사용자 지정 터치, 허용 터치, 시스템 테마색 터치. 시스템 테마색을 활성화한 다음 비활성화로 해주시면 됩니다.